다 이게 벌통마다 이게 상황이 다르니까. 여긴 한 6매 들었나? 자, 여기도 소비만 많이 들었지. 벌은 지금 위대인지를 지금 봐야 돼요. 소비 많이 들었다고 벌 좋은 건 아니고. 그냥 바람이 덜 불어가. 원래 자, 요거는 우야농 가면은 자, 바람이 좀 더 불 때 안 할게요. 이걸 뺍니다. 해갖고 요런 헤라, 요 기역자 헤라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. 그래갖고 저 바닥에 이물질이 많죠. 소충 생기거든요. 바닥에 저 놔두면 안 돼요. 자, 요래 확인하고. 자, 요 벌은 지금 사람한테 달라드는 벌이에요. 지금 요 벌은 지금 벌 나는 속도하고 소리 들으면은 야하는 벌을 쏘는 벌이에요. 지금 극도로 흥분해가 있다는 뜻이거든. 그 여러 벌은 손에 쏴요. 지금 보세요. 손으로 오잖아. 요 벌은 무조건 손에 쏴요. 그 요때는 장갑 찌는 게 좋아요. 행동 딱 보면 여기 하면 딱 쏘러 오는 거예요. 지금 아씨 기분 나쁘다 했는데 뭐야. 요게 요 벌 속도가 요거 하면 딱 요거 쏘는, 요거 딱 쏘는 스타일이에요. 요게 요거 딱 괜히 뭐 쏘이지 말고 딱 보세요. 이거 하면 요 딱 하면 공격이 한번 봐자려고 딱 하면 스타일이 이래요. 예. 뭐 딱 보면 하면 이게 쏘는 벌하고 구분이 딱 되어 있어요. 와, 달라졌잖아. 예. 요거는 이제 요렇게. 요거? 아, 요건 내가. 아니요. 아, 기가 찬 데 있습니다. 내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오늘 교육생들, 저한테, 칭찬 좀 하면은 내가 서비스 하나 드리고. 최고예요! 요게 진짜 중요한 게 우리 평가 있잖아요. 평가는 바닥을 떨 수가 없어요. 기가 찬 게, 기가 찬 게 중국에서 너 갖고 오더라고. 아, 하나 까는 좀 약한데. 저만 주세요! 자, 요는 마킹 됐지요? 마킹 된 거는 이제 우리 할 필요 없고. 아, 이거 진짜 도구 이게 좋아요. 자, 여왕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소비 배열만 확인하면 돼요. 자, 요도 지금 벌량에 비해서 통이 약간 쓸데없이 커요. 자, 이쪽. 우리가 보세요. 우리 양봉하신 분들 눈여겨볼 거는 이 화분이 과하게 지금 돌아가 있어요. 이때는 화분떡을 돈 써가며 올릴 필요가 없어요. 예. 네. 이러니까 이런데 우리가 화분을 돈 주고 올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네. 예, 화분이란 거는 1월 말이나 2월에서 3월 초에 없을 때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. 돌오는데 화분 얹어주는 거는 돈을 버리는 거나 똑같아요. 걔들은 얹어주니까 다 먹더라고요. 예. 네. 왜 그러나 얘도 욕심이지. 얹어준다고 먹는다고 자꾸 이어주잖아요. 그러면 내정에 이 자리에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저장해놓으면은 분봉할 때 산란할 자리에 화분이 들어가 버려요. 그게 덕이 아니다는 거죠. 그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데 실제는 많이 돈 오는데 굳이 왜 이어주느냐. 지금 오리목이랑 고등어무, 고등어무, 오리목, 고등어무가 화분이 많아요. 자, 여기는 이제 알이 없잖아, 그죠? 알이 없는데, 요 알 실어놨네. 자, 알 실어놨는 안을 들어갑시다. 가세도 지금 알 실어놨네. 그러면은 요 가색 한번 봅시다. 이는 화분만 있고 알은 없으니까 이 안을 돌아버리고 이 자원한 빈자리에 알 하나 더 찍어라 이 말이죠. 요게 이제 소비 배열의 기술이에요. 아니요 엿부르면 이제 망해요. 이 바깥에 끼 안을 돌으면서 이 벌량에 비해서 더여버리잖아요. 그러면 육아할 수 있는 공간이 퍼져버리면 결국은 가세 어차피 안 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요거 정, 이거 열 때 이쪽에 벌이 있잖아요. 꽉 여버리면은 이쪽 벌이 몽갈 데가 있어요. 그럼 우연히 가면은 뭐 요런 거 하나 갖고 요 바닥에 요래 놓고 요래 버리면은 요 밑에 통로가 돼요. 그냥 모르고 꾹 닫아버리면 또 이 개포에
눌려갖고 벌이 못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. 활동성이 좋은 애들은 꿀도 맛있다고 와요. 그건 아닌가요? 전화해가 물어봐요, 야들한테. 그러니까 아니 화분 많이 가져온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외역 활동하고 내역 벌하고 비율이 좋아야 돼요. 이 벌이 예를 들어 만 마리가 있잖아. 만 마리가 다 내역 벌이라 하면은 바깥에 가는 벌이 없으면 꿀 안 돌아요. 근데 외역 벌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. 육아할 수 있는 벌은 젊은 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루고루 섞여야 좋은 벌이에요. 밖에 많이 나간다. 많이 나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. 자, 요랬을 때 여기 벌이 있는데 개포를 이거나 이거 썼으면 이 벌은 다 죽어요. 이 지금 이 개포인데 이 지금 벌이 밖에 있잖아요. 네, 밖에 있어요. 여기다가 이 개포를 덮잖아요. 네네. 그럼 이 벌은 거의 다 죽어요. 왜 그럼 여기는 보풀하게 있어가 발이 걸리면 다 죽어요. 그래서 이 개포도 중요한 게 이 노는 벌이 있을 때는 이 명개포나 이게 들어가야 네네. 여기에 발이 안 걸려요. 그거는 본. 예, 이게 이게 보풀하기가 있는데 이게 벌하고 바로 되어있는 순간에는 벌은 여기 되어있는 벌은 다 죽어요. 이 보풀하기 있는 개포는 절대 벌하고 직접적으로 닿으면 안 돼요. 애들 태어날 때부터 밖에 나가는 벌하고 육아하는 벌하고 따로 태어나니까 아니면 사모님 설명하세요. 태어나서 한 10일 정도는 육아담당이라서 애들이 육아를 하고요. 제가 기역지행을 하고 바깥에 환경을 적응해가지고 이제 한 20일 넘으면 청년 때는 일하러 나가고. 네네네네. 노년 때는. 아, 뭔가 사람하고 똑같네. 자, 젊은, 자, 10일에서 15일 안쪽으로는 육아하고 청소. 육아하고 청소하고, 그러고 이제 15일 정도, 10일 넘어가면은 이제 이 GPS로 방위각을 익혀갖고 밖에 일하러 나가요. 그러다가 더 늙으면 이제 여기서 집이나 지키고 네, 이제 뭐 늙을 때까지 이제 뭐 시간 낭비하다가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지가 나가요. 절대 안에서 안 죽어요. 후손을 위해서 얘는 나가서 죽어요. 아니면 사장님 같이 보통 건드리는 사람 쏘고 장렬히 전 사자일 때가